뒤에 미국에서 육로 평양까지 들어왔다가 8일 새벽 우리 조모님이 생명적으로 드신 6년 우리 조모님과 시대를 건의시며 범죄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들 앞에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남쪽 국민과 교회 앞에 깊이 사죄드립니다. 또는 일부 대북 선교 활동가들이 남쪽에 있는 저희 가족들이 저희 생사 여부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또 제가 소속된 남쪽 정부에도 알리기 위해서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잘못해서 많은 잘못을 했는데 저의 깨달음을 다른 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땅과 정신적으로 타락시킨 범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적의 보안성 순찰 전문자들에게 단속되어 지금까지